자, 그러면 우리 기다렸던 박석중 위원님이 드디어 이제 와 계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두 달? 두세 달? 넘었죠. 네. 스튜디오 옮기고도 처음 뵙는 거니까.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오면 한번 왔어야지. 죄송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여기서 가까우시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2주에 걸쳐서 합니다. 네, 박석중 의원이 2022년 어떻게 보고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네. 한꺼번에 금요일로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뭐 사실 연간 연말 가장 먼저 여기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아주 세빠예요. 네, 세빠는 네. 뭐예요? 아, 셉 신제품이라고. 셉 정말 오래. 네. 자, 2022년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연간 전망을 왜 이렇게 빨리 썼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고민할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3%에 안 나온다고 이제 놀고 있었던 건 아닌데 요즘에 일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자들 만나보면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내년엔 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를 본다면 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아마 지금쯤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월가도 크게 뷰가 부딪히고 한국도 내년에 대한 전망이 저희가 아마 처음 나왔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진짜 빨리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논쟁들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네, 네, 네. 우리가 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을까라고 보면 가장 큰 요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역사적인 수준의 랠리가 이제 진행됐었던 것들이고 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요인들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본 것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비중이 목에 차 있는 사항 네. 그리고 시장을 낙관하는 전망치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네. 다시 급격히 내려가는 모습 자체가 보이고 네. 대부분 신용을 베이스로 한 자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수급이 더 들어올 것도 없고 가격도 비싸다 기술적인 부담감을 겪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 공급 불균형, 물가 상승,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내년도는 이만큼 오른 시장이 되돌림 현상을 보일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는 저는 조금만 더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은데 과거에 큰 위기를 맞고 올라왔던 차트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시아 금융위기와 테크버블을 겪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고 팬데믹을 겪고 이 바닥을 제가 T로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 차트를 모바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신의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업로드 네. 해놓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한 1에서 2년 요 정도 사이에 대부분 주식시장은 큰 불확실성에 존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풀었던 돈을 조기 시작하면서 신용에 대한 위험들이 확대되는 것들이고 네. 지금과 똑같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 요인들 때문일 텐데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그때 주식을 팔았던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시황이 아니라 지금은 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간인데 조금 허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마음가짐 태도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사이클을 이야기하면 단기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네. 시장이 어려워지면 투자자는 현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명함을 가져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 네. 자칫게 보시면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일 텐데 지금 경기는 미드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경기의 모멘텀을 봅니다. 그로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로스가 50% 올라가다가 40%로 꺼지면 주식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가운데 좌측에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이제 경기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경기가 확장해서 이제 둔화의 사이클로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 우측의 그림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3, 4번의 사이클인 건데 지난 3, 40년간의 경험에서 경기가 확장해서 모멘텀이 줄었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장기라면? 그렇죠. 그리고 경기 확장기에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네. 투자자가 현명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경기가 확장의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신용에 대한 위험들이 커져가죠. 네. 근데 그 경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헷갈리게 되는 것들인데 저는 단연코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야기하는 금리는 현재 펀더멘탈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의 경로를 요 세 가지가 이제 차트에서 네. 보는 그림일 텐데 중간의 경로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채권으로 현찰로 급격히 전이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지난 팬데믹 이후에 좋았던 자산들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들 그리고 눌려있던 자산들이나 배분의 전략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건데 이게 네.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볼 그래요.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네. 네네. 네. 내년도 장이 어떨까라는 질문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자료에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제가 16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오늘 60페이지만 요약해서 왔는데 예. 가장 큰 요인은 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급대라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내년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죠. 안 끝났어요? 이 경로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 건지가 아까 예상했던 경기의 커브나 주식시장이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예. 드릴 텐데 네. 공급 대란이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지는 이 차트 네 가지에 자세히 담겨 있어요. 제조업의 생산 공정 전반에서 지금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처해 있는 것들인데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가장 근본이 되는 커머디티 가격은 에너지 가격이죠. 그 하석 에너지는 크게 유가와 가스와 석탄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바닥 대비해서 네다섯 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숫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 인상과 원가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반도체도 공급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측 차트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 리드타임이라는 건데 반도체 기업한테 수주를 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구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면 완화될 거야라고 했던 게 올해 4분기까지 사실 지금 리드타임이 줄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주문하면 40주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제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단계를 보시더라도 아래 보시면 네. 지금 물류의 비용 대표적인 게 이제 BDI나 뭐 운임 컨테이너 운임 가격 네네네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네다섯 배가 올라왔고 지금 인력 문제가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 거죠. 우측 차트가 우측 아래가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구인과 구직의 비율을 구한 거거든요. 이게 경제 참가율을 구하는 것들인데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행하는 데이터는 임금이겠죠. 인상하겠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 공급 대란이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림을 알아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소 과정을 넘어가볼 네. 텐데 제가 나름 친절하게 차트 보시는 것처럼 다 뜯어봤어요. 우리가 공급대란 이야기하면 대부분 공급의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의 소비, 생산, 투자, 재고의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시면 이 시작점이 100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전의 단계인데 생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코로나 이전의 단계보다 훨씬 더 레벨업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수요가 왔고 재정의 부양책이 간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진행됐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언택트 수요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생산은 정상화돼도 공급이 부족한 건데 이게 네? 풀리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소비가 병목적 현상이 해소되든지 아니면 이 차트 우측에 있는 투자가 올라와야 돼요. 투자가 올라와서 전반적인 생산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제 공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내년도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네. 단기간에 이게 해소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가정을 봐요. 내년을 경기가 생각보다 확장의 단계에 안착할 거라고 보는 건 투자가 네.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저희는 좋게 봐야 될 텐데 1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신흥국의 전반적인 재정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의 과정에 겪을 거고 그리고 어제 바이든의 재정정책이 나왔는데 네. 절반 이상이 삭감된 그림이죠. 근데 신재생과 공급망 관련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느리거나 조정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되게 강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때는 차트는 13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현금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회색의 레벨대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현금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기업들이. 뭐냐면 그렇죠.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있는 일이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코스트를 줄였는데 매출이 되게 크게 나타났던 것들이고 그 과정에 마진 회복까지 진행됐었던 그림이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업의 이런 우호적인 현금 흐름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이나 혹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쓰이는 형태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고 확충과 투자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일 우측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재 주식들 조선 기계들이 들쑥들쑥하죠. 그게 이제 수주가 좋아서 그런 것들인데 제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라는 게 기업의 설비 투자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전망치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기적으로 본다면 공급난 해소는 장기적으로 경기 확장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내년도를 험난하다고 표현하고 이걸 봐야 되는 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게 상당한 주식시장의 불편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시장은 올라오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저는 지금 전가됐던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들이 판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CPI, 근원물가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다면 원가의 상승이 진행돼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S&P500은 3Q 실적에 서프라이즈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4분기 실적부터는 한국도 미국도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이익에 여실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린플레이션이 나왔던 요인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차트가 아마 14페이지 좌측의 그림이겠죠. 네. 이게 원자재의 전반적인 가격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인 것들이죠. 저희가 이걸 사자라고 지금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린플레이션의 큰 변화들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14페이지 가운데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환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내년도가 되면 글로벌 전체 합산이 20%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딱 병목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여기에 걸맞는 에너지 안전망인들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의 문제들이 난 거죠. 그 가장 큰 요인이 중국이에요. 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뭐가 있죠? 석탄, 가스, 유가가 있는 것들인데 네.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들을 보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포지션을 갖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중국의 이슈들이 내년도 초까지도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국의 석탄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셔야 돼요. 15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한 8, 90%를 화석 에너지로 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석탄인 건데 제가 15페이지 좌측의 가운데 차트에 중국의 석탄 조달 비중을 적었거든요. 중국의 석탄과 전력난이 나왔던 이슈들을 우리나라 언론과 심지어는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G2 무역 분쟁과 호주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연간 41억 톤의 석탄을 써요. 그 중에서 31억 톤이 연료탄인데 네. 호주에서 수입하는 총량이요 41억 톤에 1억 톤도 안 됩니다. 네. 7천만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석탄 수요의 2%가 안 되는 수요 때문에 중국의 신호등이 꺼지고 공장을 끄는 사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건 억측일 수 있죠. 틀린 해석은 아니라. 나머지 98%는 어디서 조달하죠? 90%가 87%가 중국 로컬 자체 생산이에요. 근데 두 가지의 순환적 문제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시진핑의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이죠. 네. 그게 지방 정부의 할당제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15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지금 석탄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연료탄 기준으로 5배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석탄 채굴 업체는 소위 말해서 논하는 거죠. 근데 우측에 파란색 선이 100만 톤 이하의 중소형 석탄 채굴 업체거든요. 네. 가동률이 50% 미만이라는 건 사실상 스크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요 차트 중요해요. 파란색 선이 글로벌 석탄, 특히 연료탄의 기준이 되는 뉴캐슬 호주산 석탄 가격이에요. 예. 이게 톤당 50불에서 250불까지 올라왔죠. 근데 중국의 석탄 발전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8%예요. 원가가 5배가 올라왔는데 40%의 전력이 판가가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심각한 자본 잠식의 우려에 처해질 그러겠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 석탄 그 발전 업체들의 재고가 20일치에서 5일치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석탄 기업들한테 론을 늘리고 석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그림을 보이지만 이건 사실상 미봉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이 중요한 건데 좌측 차트 보시면 석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가 연말 연초예요. 그러겠죠. 특히 좌측을 보시면 중국과 인도,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석탄 난방을 기반으로 하는데 11월부터 석탄의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가 전통적인 중국 제조업의 재고 확충 구간이에요. 이게 춘절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연말에는 회색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럽의 쇼핑 시즌에 접어들게 돼요. 네. 근데 석탄은 유가랑 다르게 우리 오펙에서 합의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탄성이 높은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스크랩된 자산을 정상화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채굴하는 데는 1년이 넘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죠. 네. 그럼 넌 뭔데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우측 차트 때문이에요. 남색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2000년 이후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은 글로벌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던 국가예요. 낮은 생산자 원가를 기반으로 물가를 통제하게 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0%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단기간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력 가격을 자율화시켜서 올리고 있죠. 근데 중국의 저부가 가치 제조업들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돼요. 근데 전기료가 20% 상승하게 되고 물류비용이 8배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판가에 전가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두 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원가의 상승이 근원물가의 상승과 금리와 기업의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장 크게 갖는 의문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원가가 저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에서 애널리스트와 기업마저도 지금 애플마저도 이익 추정치를 가이던스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감안했냐라는 큰 경로에서의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통화정책,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조금 자세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메인 컨센서스를 따라가 보면 이게 이제 17페이지 보는 그림인데 그림이 조금 어려운데요.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아마 빠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시장은 내년 8, 9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날 거라고 보죠. 네. 그럼 금리 인상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 12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저를 조금 잘 잡아주시면 3,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테이퍼링 텐트럼이 아니라 금리 인상 텐트럼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네. 전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점도표도 조금 더 앞당겨질 우려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테이퍼링은 시장이랑 연준이 아주 투명하게 소통했어요. 고용이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물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공급난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파월과 앨런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들. 저는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게 되면 그에 맞게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조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올라있는 자산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시점이 어딘가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빠르면 연말 연초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월 FOMC가 조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허한 이야기를 드리면 안 돼요. 얼마만큼 반영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20페이지 요건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금리가 얼마나 올라오면 주가가 빠질까요를 쉽게 예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과거 경험치에서 저희가 한 50년을 본 거예요. 50년을 보면 이 남색 차트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 팀원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남색 차트가 금리가 바닥에서 1년 동안 얼만큼 2년 동안 얼만큼 올라왔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티핑 포인트가 200bp라고요. 2년의 저점 대비 2%가 올라왔을 때 이 회색 차트가 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바닥에서 2%. 그렇죠. 그 2년의 바닥에서 지금 금리가 이제 200bp가 오른 구간이죠. 근데 내년도에 그럴 가능성은 아주 아주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경험치로 본다면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일 거냐라는 건데 요걸 공부 좀 해보시죠.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PR은 금리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할인율이라는 것도 무위험 금리와 객관적 위험 프리미엄과 주관적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내년에 정말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저희가 계산해 본 거예요. 아주 고된 작업이겠죠. 저희 김성환 연구원이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나름의 모델을 저희 팀이 한번 고민을 해본 건데 네. 금리와 위험에 대한 이야기와 성장성, 이익에 대한 안정성을 다 고민해보면 내년에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됐다고 봤을 때 적정 PR이 19배 정도일 거예요. 이익이 조금 훼손된다라고 이야기하면 18.5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20.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의 그림 정도가 단기적으로 험난한 그림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성장주를 사기엔 이익이 안 나오는 애들에 대한 가격한 포지션을 가기엔 연말 연초에 금리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시장도 이걸 반영해야 되는 구간이 연말 연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보실 때 이야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이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익에 대한 이야기인데 24페이지 좌측을 보면 네. 미국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확장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익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이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차트를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내년을 볼 때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이렇게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기의 경로를 그리면 네네. 이익은 비슷한 경로를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익은
훨씬 더 강한 탄성을 보입니다. 왜죠? 기업은 경제의 매출을 따라가는 반대 포지션에 코스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땐 매출은 경제를 따라가지만 이익은 더 큰 상승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보다 이익이 그렇게 강했던 거고 주가는 그걸 반영하면서 더 강했던 건데 반대로 경제가 확장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물가라는 게 올라서게 되고 금리라는 게 올라오게 되면 네. 경제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데 이익은 조금 더 낮은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애들과 수혜를 받는 애들과 영향이 없는 애들이 이익이 완벽한 차별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9월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작됐고 10월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반영되냐? 가운데 차트인 건데 보통 3개월에 정점을 보이고 6개월에 온전히 반영되는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물가 상승에서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땐 내년도 2, 3월 정도가 우려의 정점이나 반영이 끝나는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 지금 우측 차트에도 보이잖아요. 저게 현재 미국의 원자재 서비스 기술 제조업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벌써 이익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뚜렷한 상대 강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마다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도 원자재와 제조업 비중이 많은 애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한국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제조업이겠죠. 한국은 취약한 국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이 왜 한국 안 사라는 건들인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우려가 잔존하는 구간에서 신흥국을 산다고요. 선진국 대비해서 아주 큰 기회비용이 존재하죠.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국을 오버헤이트할 거다? 아니죠. 지금은 원자재를 베이스로 한 국가들이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섹시한 구간이죠. 한국을 상대 우위로 가져가기가 아주 큰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것들을 온전히 반영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귀를 기울이실 텐데 그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네. 부분을 요약했는데 네.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도는 험난해 보이긴 하지만 경제에 대한 경로는 확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비관론자들이 득세하지만 추세 하락을 했던 경험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 험난한 경로가 예상되고 그 험난한 경로의 핵심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실적과 금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어야 되는 게 연말 연초인 것 같다? 지금은 왜 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Q 이익의 서프라이즈로 복원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번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게 네. 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유망자산들이나 국가, 뭐 자산배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근간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건 지금은 주식이 대, 안 대가 아니라 차별화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찌 될지 모르니 자산 배분,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인플레이션 해지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고 난해해지면 투자자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내공의 차이가 위험의 관리, 수익률의 차별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적으로 원자재 그리고 뭐 리츠 그리고 인플레에 수혜되는 자산이 원자재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금융업종들 지금 저희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자산들인데 이런 업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그 길로 네. 가기 위한 가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웹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실내 네, 자료실에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예습하고 네, 김 프로님 제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을 네. 좀 넉넉히 주십시오. 넉넉히 줘서 그러면은
한 2시간 할까? 아, 2시간 너무 많고요. 저희가 하얀 모습 보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다음에 안 불러도 될 만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중 위원이 원하는 시간만큼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1시간 애누리 없이 딱 채워서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안 좋죠? 연말 연초에 좀 빠진 것 같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대부분 반영해서요. 한국이 네. 급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뭐하지만 아.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오기 힘들다면 순환매 장세가 반복될 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지금은 나오겠죠.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단판에 조금 더 네. 기회 시간을 네. 갖고 저희가 좋게 보이는 변화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자재 관련해서 워낙 이제 저 비싸니까 하나만 좀 짧게만 해주겠습니다. 그 지금이 피크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석유도 뭐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석탄도 이제 갈 만큼 간 것 같고 그렇죠. 천연가스도 이제 또 러시아나 뭐 이런 데 움직임이 과거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고 이제는 아래쪽으로 혹시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건 네. 석탄이나 가스, 유가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오히려 레벨업을 보고 있고 저희는 더 지금 위로요? 네, 비철금속들 중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강한 애들 네, 그런 애들이나 농산품 그리고 조금 시간이 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목, 목재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네. 내년에 상당히 큰 업사이드가 보이는 자산 다시 올라온다? 네.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제조 강국인 나라들이 좀 많이 어렵겠군요. 중국, 한국. 그렇죠. 그걸 이제 순환적으로 네. 어떻게 벗겨낼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제가 다음번에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오늘 예고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내 자료실에 박석중 네. 위원의 그 풀 예, 내년 전망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예, 페이지 저 3프로 TV 앱에 들어가셔서 주말 동안에 공부하시고 네네네. 다음 주에 네. 본 게임을 네. 뛰도록. 왜 이렇게 자료가 길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줄인 겁니다. 예, 원래 한참 더 많은 건데 이게 60페이지 정도로 줄이신 거죠? 사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무료로 보신다는 게 이 네. 자료를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예, 뼈를 갈아놓은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박석중 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정리하고요. 다음 주 네. 금요일에 좀 긴 시간을 갖고 다음 주 금요일은 뭐 여차하면 뉴스 삼도 못하겠군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일정이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주중에 하루 잡아볼게요. 네. 뉴스 삼이고 뭐고 다 파해버려 그냥. 뉴스 삼 안 해. 뉴스 삼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딱. 안 그래도 간당간당한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